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유한양행이 지금 7%나 올라서고 있죠. 폐암 항암제 승인을 받았다. 로열티 받는 부분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계속해서 흔들어대면서 우상향을 시키고 있죠. 자, 그리고 리가캠 바이오는 ADC 기술 이전 체결이 또 진행이 되었다. 이런 소식이 오늘 또 공시로 좀 전에 나왔습니다. 자, 이런 이 뭔가 실적이죠, 실적. 뭔가 손에 쥔게 있는 그런 기업들. 그리고 알테오젠도 이 머크와 키트루다 SC제형으로 변환.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 독점 계약 체결. 자, 이런 또 성과가 있죠. 이런 성과 있는 곳에 주가 상승이 있다. 지금 분위기가 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뭔가 성과가 있는 곳에 돈이 몰린다. 아, 좀 이런 분위기죠. 자, 그런데 HLB가, 자, 여기서 이 분위기를 아주 제대로 좀 탔어야 되는데, 99% 허가를 확신한다 라고, 5월 16일, 전에, 엄청난 IR을 진행을 했습니다. 한 24번 정도 했죠. 어마어마한 IR을 진행을 하면서 주가가 아주 크게 올라섰는데, 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회장이 99% 허가를 확신하고 있고 데이터는 완벽하고 모든 게다 너무나도 완벽한 상황이었으니까, 아, 이거는 뭐 99%니까 설마 1%에 해당이 되겠어? 이런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이제 CRL을 받으면서 2루타 정도 친 상황이다. 자, 이렇게 되면서 하한가 두방 맞았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010-2288-823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지금 상황인데, 한가 두 방을 맞았어도, 그래도 이제 다시 미팅을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제출을 하라고 했다라는 소식으로 다시 반등해서 꽤 많이 올라왔죠. 자,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바이오주들 상승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많이 다릅니다. 자, 이게 성과 있는 전모, 유한양행. 손에 쥔게 있다. 아, 그러고 이제 밀어붙이는 흐름. 알테오젠, 손에 쥔게 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어도 계속 밀어붙이는 흐름. 셀틴도 지금 좀 다시 반등을 좀 하고 있는데, 좋은 소식이 나왔죠. 자산암제, 중미 지역 압도적인 점유율이다. 바이오 쪽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ABL 바이오 2.5%. 여기도 기술 수출 이 성과가 있죠. 자, 리가캔 바이오는 지금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섰는데, 여기에서 다시 ADC 플랫폼 원천 기술에 대한 기술 이전 이 소식이 떴죠. 기술 이전을 했다. 오노 약품 공업에 기술 이전을 했고 계약 지역은 전 세계다. 자,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돈이 들어오는 이런 결과물이 나왔죠. 결과물이 나온 상황이다. 그러니까 주가가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런데, 자, 지금 HLB가 다른 바이오주도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데, 정말 이게 상대적인 박탈감이 좀 심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저렇게 심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뭐 사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다. 얘는 지금 이 세력들 입장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자, 여기에서 99% 허가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결국은 허가를 따내지 못했죠. 아직까지 그러니까 뭔가를 시도를 해가지고 손에 쥔게 지금까지 단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스코어를 딱 본다면 위암 결국 안 됐고, 교모세포종 결국 안 됐죠. 이건 뭐 테라피틱스이지만 나노코박스 거의 될 것처럼 분위기가 달아올랐지만 안 됐죠. 아필리아도 하다가 또잘안 돼서 넘겨버렸죠. 지금 사실 결과적으로 손에 쥔게 아무것도 없다. 데이터는 일단 좋은 데이터를 일단 손에 확보를 해놨는데, 그 좋은 데이터가 지금 뭐 확실하게 돈이 들어오는 그런 라이선스를 획득을 한 상황은 아닌 상태죠.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런 드라마겠죠. 세력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거 뭐 99% 허가 난다고 했는데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시야를 받았네. 그럼 한가를 갖다 점하를 보내버리고 다시 한번 점하를 보내버리고 점하로 두 번 한가를 보내버리더라. 이틀 만에 재산이 60%가 삭제되는 이런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HB는. 지금 이제 허가항수 높다. 그리고 자료 준비되면 제출해라. 라고 해서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다시 올라섰죠. 이게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CRL이니까 퍼실리티 CRL이다. 이런 부분이니까 충분히 올라갈 만한 상황이었다. 여기서 제가 적극적인 매수 신호를 계속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얘가 상당히 이상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재신청까지 진행했죠. 여기까지도 진행했다. 자, 재신청 진행했으면 자, 9월 20일 날 했으니 이제 두 달만 기다리면 FDA 허가가 나는 겁니다. 그렇죠. 요날 기준으로 본다면. 그런데 이 메이저 세력들이 두 달 후에 허가가 날 거라고 판단을 했다면 이런 흐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흐름이. 절대로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없다. 갔다가 만약에 개미 털겠다. 그러면 털고 다음날까지 오케이입니다. 아, 그래 개미 털 수 있지. 하고 돌아서 다른 종목들이 뭐 작살이 나든 말든 다른 바이오 갈 때 얘는 못 갔죠. 계속 행보였죠. 그러면 돌아서 개미 털었으니 날아가자 하고 날아가야 정상입니다. 이거 두 달 후에 허가가 날 건데 이걸 갖다가 세력들이 이렇게 먹을 게 많은 엄청난 상승이 일어날 상황인데 이걸 갖다 포기하고 팔아버린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기분이 상당히 안 좋은 기분 나쁜 흐름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BW 소식까지 나와버렸죠. 조짐이 너무 안 좋다.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자, 그러고 쭉 하락을 했고 다시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거 비모. 비모 소식을 내고 뉴스가 한 15개 쏟아졌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다. 예상보다 빠르게 비모 일정이 통보가 되었다. 좋다. 허가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런 분위기인데 이걸 갖다가 세력들이 발로 걷어차버린다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주가 흐름이.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상황인데 이제 뭐 요날로 하면은 10월 7일이니까 한 달 반만 기다리면 11월 20일이니까 한 달 반만 기다리면 FDA 허가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FDA 허가가 나서 이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날 제가 상당히 정말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와 그래 이거지 그래 드디어 이제 손에 쥐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겠구나 요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런 뉴스들은 말이라고 치면은 말로는 못할 게 없죠. 나 우주에 갔다 왔어. 나 화성 갈 거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말로는. 근데 실행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실행. 실행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어디 하루 만에 설악산을 한 시간 만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 있어. 말은 가능하죠. 근데 현실적으로 실행을 하는 부분에서는 나 설악산 한 시간 만에 갈 수 있다니까. 갔다 올 거야. 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안 가죠. 간다고 했는데 설악산을 안 가버리는 주가 흐름이 나와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뭐겠습니까 이거? 11월 20일 날 허가 안 난다죠 이거. 허가 안 난답니다 이거는. 안 난다고 보는 거죠. 세력들 입장에서는. 왜 안 난다고 보는 걸까? 얘들도 나름대로 정보력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 세력들의 정보력을 못 따라갑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세력들의 정보보다 더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개인들은 유출을 할 뿐이죠. 그 세력들도 유출을 할 뿐이지만 훨씬 더 가까이서 뭔가를 유출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세력들이 뉴스 소식으로는
나 달나라 간다니까. 나 달은 갈 수 있어, 달. 화성 간다니까.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설화성 간다니까. 했는데, 실제로는 나 못 가. 그러고 있죠. 나 안 가. 이러고 있죠. 안 가.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한 그런 뉴스들은 다 헛방이란 거, 헛방. 그러니까 이런 호재도 못 가고, 이 호재도 못 갔죠. 거기다가 심지어, 이, 베리스모 소식까지 나왔는데, 이것도 못 갔죠. 헛방이죠. 5회선 맞고 떨어지고, 5회선을 돌파했는데, 이렇게 해서 흔들다가 확 올라갔어야 됩니다. 이렇게. 못 갔죠? 그러면 이 세력들은 그냥 C2로 보겠다. 확정을 짓겠다. 이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주가가 내릴 때, 거래가 좀 나오고 있는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거래가 좀 나오고 있죠. 여기서도 거래가 많이 터졌죠. 여기서도. 매도할 때 거래량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횡보할 때는 거래량이 별로 없죠. 횡보할 때는. 횡보할 때는 거래량이 크게 없는데 하락이 좀 깊게 고점 대비해서 내려오는 이런 흐름이 나올 때는 거래량이 좀 많이 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리스크 회피해가지고 물량을 갖다가 개인들에게 이런 비모 소식에 달라붙으면 갖다 때리겠다. 재신청 소식에 갖다 때리겠다. 아예 작정을 하고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요런 이 추억이 있죠.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는 일단 피하고 보자. 이런 거죠. 나중에 세력들 입장에서도 나중에 C1이 나와서 확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서 올려도 전혀 뭐 손해볼 게 없죠. 세력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하나도 없다. 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손해볼 일을 내가 왜 해? 이런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뭐 이거 뭐 중간에 한 번씩 양봉은 나와주죠. 양봉. 한 번씩 나옵니다. 내릴 때도. 양봉 나오죠. 또 내리다 양봉 나오죠. 올라간 척 하다가 올라간 척 하다가 또 밀죠. 또 이렇게 좀 많이 내리면 또 양봉이 한 번씩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 추세 자체가 이 세력들이 일단은 C2의 리스크를 나는 무조건 회피할 거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차트에서. 나 이거 나는 도저히 나는 감당 못하겠어. 나는 이거는 피하고 확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사든가 그렇게 할 거야. 그러고 있죠. 세력들이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다 그러면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 중에서 나는 용기 있는 사람이야. 만약에 C2 나올 수도 있잖아. 아, C1 나올 수도 있잖아. C1 나오면 주가 팍 올라가가지고 못 사면 어떡해. 그런 분들은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가면. 이건 베팅입니다. C1에 베팅하느냐, C2에 베팅하느냐, 리스크를 회피할 거냐, 리스크를 안고 한번 에라이 뭐 아니면 도다. 도전을 해볼 거냐. 그거다. 현재 HAB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 그러니까 지금 돌다리를 두들길 거냐. 만약에 여기에서 돌다리를 한번 두들겨야 되겠다. 라고 했다면 여기서 매도를 했겠죠. 허가 나면 뭐 괜히 두들겼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허가가 안 났다. 그럼 잘 두들겼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디딤돌인지 아니면은 함정을 파놓은 디딤돌 같은 그림인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겠다 안 하겠다.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지금은 이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세력이라고 이거 뭐 막고 싶겠습니까? 이거 세력의 입장에서도 어찌 될지 모르니까 나는 회피할 거야. 이런 지금 상황이 나왔어. C2가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다시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 폭랑 속으로 폭풍 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5개월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바람은 야, C2라도 괜찮아. 12월에 허가 날 수도 있잖아. 뭐 그럴 수도 있죠. 1월에 허가 날 수도 있어. 2월에 날 수도 있잖아. 근데 3월 다 채우고 날 수도 있죠.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5개월 동안에 만약에 C2가 나온다면 이 5개월 사이에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종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리스크를 회피하려면 회피를 하는 거고, 나는 회피 안 하고 사나이답게 난 밀어붙이겠어. 괜찮아. 한가 한두 방, 나 한두 번 막아도 괜찮은데? 어차피 해가 날 거니까. 그렇게 보면은 뭐 가져가면 되는 거죠. 선택의 결정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거냐. 본인이 결정하는 거죠. 본인이. 근데 지금 봐서는 이 세력들의 선택은 나 리스크 회피할래. 나 이거 맞아봤더니 이 세력 입장에서는 돈이 얼마나 큽니까 이게. 이거 이제 만약에 세력들 1조 들고 있었다 그러면 6천억이 날아가는 거죠. 6천억이 이틀만에. 그러니까 이거 나 피할래.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세력들이 피한다 그러는데 뭐 개인들은 아 나는 괜찮아. 나 부딪힐 거야. 하면은 부딪히는 거고 나는 세력 따라가야 되겠다.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나 이거 다시 한번 이런 게 오면은 어우 나는 끔찍해. 그럼 뭐 피하는 거고. 아, 그런 거죠.